전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뜨거운 봄날에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환호와 박수 소리 속에 도봉구 발전을 염원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내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아서 제가 한번 도봉구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오원석 구청장 후보 정말 든든하네요. 그렇죠? 얼굴도 잘생겼네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오브라더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오브라더스 마음을 모아서 도봉구 발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도봉구 열정 넘치게 바꿔줄 그런 유능한 구청장 후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기에 민주당 구청장님이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12년 하셨죠? 이제 할 만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한번 당 교체, 선수 교체해서 우리한테 한번 기회 주실 만 하죠?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도봉구가 서울의 외곽지역이 아니라 동북권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방학동의 노후아파트 재건축 해야 되겠죠? 네. 우이 신설선 빨리 착공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쌍문동 신속통합기획 신속추진 빨리 해야 되겠죠? 네. 동부간선도로 도봉농원 진출입로 이게 많이들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좀 고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도봉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할 일 많은 도봉에서 지금 이렇게 멋진 후보들, 유능한 후보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림 후보, 박석 후보 꼭 당선시켜서 시의회에 보내주셔야 이 필요한 일들을 예산 확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제가 아주 애먹었습니다. 시의회 110석 중에 우리 당은 6명밖에 되지가 않아서 정말 호흡 맞춰 일하는 게 어려웠는데 구청장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겠죠? 네. 도봉구의 발전, 서울의 미래, 저 오세훈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일꾼과 함께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정체됐습니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겠다. 다시 대한민국이 뛰어야 될 텐데 이 발전된 대한민국에는 그늘진 곳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듬겠다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제 1호 공약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정말 희망을 잃고 살아가시는 분들, 이분들 제가 잘 챙기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 잘 먹었죠? 네. 제가 10년 전에 5년 동안 서울시 경영할 때부터 서울시 그물망 복지라고 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주거복지, 생계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문화복지 얘기까지 촘촘하게 종으로 횡으로 그물망처럼 도움 못 받는 분들 없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알토랑같이 세웠다가 제 뜻대로 안 됐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저를 믿어주신다면 올 하반기부터 제대로 한번 뛰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보호가 필요한 분들 잘 챙겨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복지특별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장수가 행복인데 지금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 같은 거 보이시죠? 예, 이거를 전 서울 시민들께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예, 이게 건강 관리하는 밴드입니다. 시계도 되지만 이거 차고 있는 분이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는지 걷는지 뛰는지 맥박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혈압은 어떤지 그리고 좀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당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하나만 차고 있으면 알게 되거든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 열심히 뛰고 걷고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조그마한 상을 드려서 작심삼일로 연초에 건강관리하는 거 처음에 연초에 며칠 하다가 대부분 그만두잖아요. 이걸로 건강관리 해드려서 전 서울시민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걸 시작합니다. 이미 이거 5만 명한테 나눠드렸어요. 제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전부 이거 하나 차고 건강 장수하는 건강특별시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가 공약 소개할 게 참 많은데 이 땡볕에서 계셔서 죄송해서 많은 말씀 못 드리고 한 군데에 하나씩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백이 복지는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 89만 가구 이 복지 사각지대 없애드리는 겁니다. 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걸 하면 얼마 전에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1억 7천만 원짜리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바람에 모자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제가 이런 억울한 죽음 없는 그래서 약자, 가난한 분과 부자 구분 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특별시, 복지특별시, 약자와의 동행특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 힘차게 추진할 우리 오원석 후보, 박석 후보, 그리고 이은리 후보, 그리고 구의원들 전부 다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 국민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